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KSP 질문 주셨어요. 자, 매수 단가가 1590원입니다. 자, 큰 한숨이 일단 나옵니다. 언제 샀는지 말씀해 달라고 지금 했는데요. 일단 이야기해 주실 때까지 먼저 분석을 좀 하고 있겠습니다. 대략 이야기해 줘요, 빨리. 그죠? 9월 24일. 자, 뭐 잘못됐습니까? 앞에 형광등님하고 비슷한 케이스예요. 대박 올라갔는데, 그죠? 밀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대박 올라탄 시점에 샀어. 20몇% 올라갔을 때 산 거 아닙니까? 1560원이라 했으니까 20% 가까이 올라갔을 때 사가지고 도대체 얼마를 먹겠다고 산 겁니까? 먼저 그렇게 한번 되물어 볼게요. 그거 상당한 부담감이에요. 상당한 부담감이고, 1000원짜리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다. 완전 개별주거든요. 선수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래량 보십시오. 거래도 없어.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이런 거는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매수 포인트가 너무 안 좋은 거죠. 20% 이상 올라가지고 시작했는데 사자마자 박살이 나버리잖아요. 그죠? 얼마 빠졌어요? 350원 가까이 빠졌죠? 와, 350원 도대체 몇 프로 빠진 겁니까? 그죠? 그래서, 매수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한데, 갭 상승해서 만약에 시작했다면 쭉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샀다 하더라도 깨지죠. 잽싸게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20%에서 사가지고요, 그날 하루만 15% 빠졌습니다. 종가가 4%대 내려왔으니까 그 다음날 빠지고 지금 멘붕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에 1200원 깬다면요, 매도 의견입니다. 매도 의견이고요. 1200원 깨면 770원권까지도 빠질 수 있다.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렇게 크게 올라갔다 그대로 밀린다는 거는요, 앞전에 여기 보면 1700원 때는 또 강력한 저항대입니다. 여기 픽 올라갔다 그대로 꼬꾸라지죠. 픽 올라갔다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다행히 여기 앞전에 지지권 정도, 1200원이 지지권인데, 이거는 강한 지지권이다 노입니다. 거래 따위 없어요. 종목이 별로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딱 깨고 내려가죠. 추가 폭락이 엄청나게 나올 수 있으니까 두 눈 질끈 감고 밑으로 깨고 내려가면 던지시길 권유드립니다. 반등 나와도 1340원, 1400원, 1500원, 1600원대까지 가려면 너무나 큰 저항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으로는 가기가 상당히 힘든데, 이거 워낙 개별주라서 지 맘대로 움직여요. 그죠? 그래서 다음부터 이렇게 가벼운 종목은 하지 않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앞전 종목도 그렇습니다만, 많이 오른 데서 따라간 것만큼 위험한 거 없어요.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따라가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어요. 신풍제약 한번 볼까요? 신풍제약이, 그죠? 이런 고점에서 산 사람이 있으니까, 그죠? 거래가 됐지 않겠습니까? 사자마자 깨지는 거 봐요. 그죠? 사자마자 깨지는 폭을 한번 보십시오. 뭐 한 40% 이상 깨진 것 같잖아요. 그죠? 9만원 정도 빠졌으니까. 사자마자 그냥 반토막 나버리는 겁니다. 이거 추가 하락이 더 기본이거든요. 닥터 케이는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자, 이번 방송은 하나 했고, 그 다음에 신풍제약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닥터 케이는 여기 만약에 오면 한번 슬 사볼까 생각했어요. 그렇게 다른 겁니다. 여기 꼭다리에서 물려가지고 여기 박살난 사람들이 던지는 자리에서 슬쩍 받아가지고 반등 나오는 거 한번 사볼까도 생각이 있다고요. 근데 그 생각 크지 않아요.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죠? 최근에는 시장 급변동하기 때문에, 정말 박살나기 때문에 가능성은 좀 떨어집니다만,
그냥 기술적 분석의 상황에서는 여기에서 양봉 딱 서면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 근데 여기 꼭다리 이런 데 들어가면 되지 않는다. 그게 핵심이에요. KSP 적어놔야지. 자, 그렇게 또 말씀드리고, 파수. 순서를 바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의 아니에요. 하도 많이 적어 놓다 보니까. 자, 이분이 질문하는 건 그나마 우상향하는 거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전부 다 많이 오른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관망하시라. 그게 제 의견이에요. 간단하게. 자, 아까 말했던 엘리어트 파동으로 봐도 파동이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죠?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진짜 살려면 6,800원 그죠? 여기에 사야 되는데 항상 지금 질문하시는 게 오르고 난 다음에 걸 자꾸 질문하시니까 부담스러워요. 치고 갈 수도 있는데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못 들어봤습니다. 제가 무식한지 몰라도 주도주 위주로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기신 정기.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이거 잘해낼 자신 있어요? 이거 좋아 보입니까?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이거 뭐 제대로 된 종목인 것 같습니까? 그죠? 갭 상승했다 그대로 때려밀리고, 갭 상승했다 그대로 때려밀리고, 갭 상승했다 그대로 때려밀리고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자, 꼭다리 샀다면 사자마자 그냥 한 17%씩 이렇게 물리는 종목입니다. 하면 안 돼요. 못 해냅니다. 못 해내요. 웰크론. 그냥 안정적인 거 해요. 여러분들 시사하는 바 있기 때문에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이런 거 양해 안 차하시죠? 그죠? 하루 올라가 봐야 뭐 1%, 그죠? 한번 랠리 얘가 잘 가봐야 10% 아닙니까? 그죠? 5%, 10%. 이런 거 아시는 게 훨씬 나아요. 삼성전자 이런 거. 그죠? 많이 올라간다고 여러분 다 먹을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간다고 다 먹을 것 같냐고요? 꼭다리에서 괴물려가 박살나는 거 천지예요. 그거보다는 그냥 그 업종의 대표주 성향의 종목들 많이 오른 상황 말고요. 적당히 조정받았거나 추세 시작하는 시점에서 매수라면요. 수익 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진짜 명심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꼭다리 있고 막 날라댕기고 상한가 가니까 좋죠. 어느 날 아침에 열었는데 그냥 점한가 가는 경우 천지입니다. 여러분들 가벼운 종목들 배제하시길 진심으로 권유드립니다. 자, 웰크론. 자, 레기도 왔고. 자, 잘했다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웰크론을. 샀어요? 아니면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 아까는 괜찮다 한 종목은 어떤 상황이었죠? 이거 하나하나 공부하잖아.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준 사람 없어. 아까 그 종목이 뭡니까? 제주 반도체는 여기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어? 설마
여기는 지금 살만한 위치인데 딱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됐다? 이렇게 깨졌죠? 별로입니다, 일단. 일단 별로예요. 왜? 요 7,000원 못 넘어가는 게 기본입니다, 일단. 그리고 마스크 공장 문 닫는데 천지라 그럽니다. 그죠? 마스크가 맨 처음에 공급이 엄청나게 부족하고 해서 그렇지. 제 주변에, 그죠? 제 보험 담당하는 분이 자기 아는 지인이 마스크 공장 한다고 어디로 갔대요. 제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하, 참 역시 그러면 안 되는데 완전 뒤차잖아요. 뒤차 원자재 같은 게 안 들어오고 해가지고요 공장이 다 수도반다 그럽니다. 그죠? 마스크 그죠? 여실히 주가로 말해줍니다. 주가로 코로나 확산세 막 나타나고 있는데 코로나 그죠? 유럽에서 막 다시 봉쇄 조치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꼬꼬라지네. 별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별로다, 일단. 그러면 괜찮은 상황으로 가려면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6,700 여기를 강하게 빵 뚫고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만 하겠네. 그렇게 돌았습니다. 이야기가.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그죠? 왜? 추세 무너뜨렸는데 다시 강하게 양봉 세우면서 이렇게 다시 추세 복귀하면서 추가 상승 가능한 모양으로 간다면 관심 한번 가져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6,700은 여기 가가지고 자꾸 튕겨내려고 하면 관심 끄시기 권유드립니다. 마스크 공장 부도 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8,270원. 그러니까 문제네. 형광님은 큰일 났어요. 꼭대기만 사 들어가잖아. 그죠? 8,270원. 이날 사도 사야 돼요. 7,000원 정도에 사도 사야 되는데 진짜 잘 쳐줘도 여기 자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여기 꼭대기 사가지고 밑에서 물 탔다 안 탔다 빨리 이야기해봐요. 물 탔다 1번 아니야 그냥 한 방에 질렀어. 2번 아유 미치겠다. 큰일이에요. 큰일입니다. 좀 세게 이야기해볼까요? 너무 세게는 이야기 못하겠다. 망해요 망해. 최고 안 1번 물 탔다 이거죠. 그죠? 물을 탔으면 얼마나 위에 샀다 이겁니까? 안 된다니까요. 당장 뜯어 고치십시오. 자, 처방을 해 드리겠습니다. 닥터K는 그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수술한다. 닥터K야. 그렇게 한번 해 보고도 싶어요. 이야기를 그 홍보 문구나 이런 거요. 자, 맞춤 처방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형광등님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이평선 붙은 자리 아니면 하지 마세요. 본인은 자꾸 이 꼭대기 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이평선 붙은 자리에서만 하세요. 이렇게 이평선 붙은 자리에서 밑에 꼬꾸라지는 거 하지 말고 올라가는 것까지는 좋아. 그런데 너무 급등한 거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물 타가지고 지금 8,200원이면 아,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TV 보고 샀죠.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경제 TV 이런 데서 막 마스크 이야기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샀다. 아니다. 주위에 친구가 사라더라. 아니다. 내가 그냥 감으로 샀다. 빨리 이야기해봐요. 그래야 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TV에 나와서 사면 안 돼요, 여러분들. TV에서 실컷 오르고 난 다음에 이야기한 거 천지예요. 천지입니다. 큰일이에요. 큰일. 제가 세게 이야기 안 됐습니다. 망해요. 망합니다. 진짜예요. 제가 감히 이야기합니다. 그 꼭대기 자꾸 따라다니면요 망해요. 최고 1순위입니다. 최고 1순위. 꼭대기만 따라가는 거. 자, 권통영님도 오셨네. 명절 잘 보냈습니까? 아미코젠. 아미코젠 47,000원. 자, 아미코젠 보기 전에 셀트리온 잠깐 언급하자면요. 닥터기 어저께 샀습니다. 사자마자 일단 1,000원 올라갔어요. 위에서 던지고 밑에서 받아 넣어라.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올라가면 퍼펙트입니다. 빠지면 밑에서 추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 플레이하라고 말하는 게 닥터K가 셀트리온 전략입니다.
여기 깨지니까 본인이 왔으니까 이야기합니다. 깨지니까 던지고요. 밑에서 좀 받아넣고 그렇게 하면 이 낙폭을 다 피해내는 거다. 케이스에 본인이 오셨으니까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미코젠. 말로만 하지 않는다고요. 깨질 수도 있어요. 근데 폭락했기 때문에 한번 리바운드 나올 수 있는 권력입니다. 일단 매수했습니다. 맞아떨어지면 예이야 또 나오겠죠. 빠지는 거다 피해내고 반동권에 들어가자마자 먹는다 이러면서 막 광분하겠죠. 아미코젠. 아미코젠 4만 700원. 여기 인근에 샀어요. 그러면 뭐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시장 때문에 밀렸는데 60일 지지권이니까 뭐 그나마 살만한 권력인데 여기 앞에가 좀 부담이고요. 20일 올라탔으니까 양호고 20일 지켜낸다면 양호. 20일 지켜낸다면 양호. 그리고 추가 상승할 때 볼린지 밴드 상단인 47,000원과 전고점 권력인 49,000원 권력까지 가서 밀린다 싶으면 차익 실현하십시오. 차익 실현하십시오. 가다가 밀리면요. 이렇게 밀리, 윗꼬리 달고 막 밀리고 하면 차익 실현. 밑으로 깨고 내려오면요. 지지부진한 상황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노선은요. 본인 매수 단가 정도입니다. 이 매수 단가 깨면 안 돼요. 그런데, 현재 뭐 추세가 비교적 양호하게 쭉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시장 폭락만 나오지 않는다면 적당히 갈 가능성 좀 높아 보인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급등하길래 따라 들어간 건 좋았는데, 밀리면 던질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형광등님. 차트 잘안 보여요? 잘안 보입니까, 여러분들? 핸드폰 가로로 놓고 한번 보십시오. 핸드폰 가로로 놓고. 저도 제 방송 모니터링 많이 해보는데 어떤 분은 좀잘안 보인다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렇게 크게 했는데도 잘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될지 싶어요. 그쵸? 폰으로 보고 있어서 잘안 보인다. 폰을 가로로 이렇게 놓고 한번 보십시오. 가로로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럼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세로로 봐도 웬만큼 보이는데. 소리가 작다. 아까 음악 소리 때문에 볼륨 작게 했을 수 있어요. 볼륨만 크게 해보십시오. 전 하나도 안 작아요.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 제 거.
아유, 소리 똑같네. 아유, 저? 좀 전에 제거 모니터 한다고 잠깐 껐더니, 자꾸 실수해서 큰일이네. 자, 안 좋습니다. 추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추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별로입니다. 올라가도 12,000원 정도, 저항받을 거고요. 이렇게 무너진 거 하기보다는 추세 살아있는 거, 이렇게, 같은 종목이라도 이런 시점에서 돌려내는 이런 시점에서 매수를 해야지 추가로 잘 가요. 근데 이 꼬꾸라지면 별로입니다. 올라가도 여기 튕겨 내려와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대형 우량주 위주로 관심 가지시길 권유드립니다. 맨날 소리 끄고, 그죠? 참. 자원 생명과학. 이거 맞아요? 다른데? 자원 생명과학. 왜안 나오지? 다시 한번더 알려줘요. 안 나오네요. 자원 생명과학. 진원 생명과학. 그래. 이름은. 그러니까.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지 마세요. 만약에 여기 딱 올라타면 뭐 추가로 갈 수도 있겠으나 빠지면요 박살나요. 잘못하면 패스하십시오. 모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 신풍자 여기 봐요. 박살나는 거 봐요. 이리 될수 있다니까요. 하지 마요. 하지 마. 여러분들이 봐도 이거 뭐할 만합니까? 추세 무너졌어요. 별로예요, 별로. 올라탈 수도 있어. 올라탈 수도 있는데,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가는 척해서 샀는데, 바로 밀려버리고, 하루가 오고, 그 다음날 푹 무너지고, 별의별 케이스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빠르게 대응할 자신 있어요? 안될것 같은데? 안될것 같은데요? 너무 세게 이야기했습니까? 조금 경각심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세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경각심 드리고 싶어서 안될것 같아요. 하지 마세요. 이거 제 이야기 들었으면 안 두들 맞잖아. 됐습니다. 아직까지 직장인이잖아. 제가 알거든요. 공기업, 그죠? 공기업 다니신다 했잖아. 제가 그 벌이 되게 좋죠? 그죠?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 깊게 딱 소중하게 읽으면서 머리에 새깁니다. 그죠? 직장 다니고 하면서 지금 현재 뭐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뭐 무슨 여유는 여유 있다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정적인 거 아십시오. 안정적인 거. 물론 뭐 셀트리온 안정적이다 해서 뭐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포트폴리오도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거, 그죠?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적당히 움직이면 챙겨낼 줄도 알고, 그죠? 그렇게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회사가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회사가 좀잘 가야지. 그죠? 요새 제가 셀트리온 조금, 그죠? 또뭐 빠질 때 던졌어야 된다고 이야기 자꾸 하니까 안티가 또좀 생기던데, 뭐 틀렸습니까? 셀트리온에 대한 분석 제가 틀렸냐고요.
여기부터 힘떨어졌다고, 저는 손절했다고, 여기 올라탔는 거 여기서 바로 손절해버리는데, 손절했다고, 여러분들 조심해야 된다고, 힘떨어졌다고, 던져야 된다고까지 이야기했는데, 그죠? 아유, 솔직히, 제가 셀트리온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지기도 했는데, 이제는 셀트리온 적극 검색도 안 해요. 검색, 그게 보면요. 예전에는 한30% 이상이 키워드가 셀트리온이거든요. 닥터K하고 맞짱 떠요. 그죠? 그 키워드가, 닥터K를 방송 듣는 키워드가 셀트리온 저기 밑에 있습니다. 왜? 좌코 안 좋다 하고 자꾸 몇 달째 힘떨어졌다 하고 별로다 하고 하니까 듣기 싫은 거지. 근데, 틀렸나 말이지. 그죠? 실컷 피해내고 다시 사놓습니다. 실컷 피해내고 올라가면 오예입니다. 올라가면 이거 손실 볼 확률보다 적당히 빠져나올 확률이 훨씬 높아요. 월화신다. 매도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매수는 하나만 딱 판단하면 돼요. 살까 말까. 근데 매도할 때는요, 여러 가지 감정이 이입됩니다. 지금 팔면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 내지는, 아, 여기서 팔면 손실이 얼만데? 등등등등 생각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던지고 난 다음에 상황을 보고, 마음이 또 요동치거든요. 던졌는데 막 올라가죠. 그럼 막 XX 하면서 있잖아요. 괜히 던졌다고, 손절 괜히 했다고, 아니면 던지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거 천지입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닥터K가 지금 던지고 난 다음에 올라간 게몇 개인 줄 알아요? 수전태기. 돈이 없어서 못 샀어요. 여기서 뭐한 10%, 10%씩 먹었어. 여기 딱 와서 제가 위치도 틀렸어요. 이거 관심 딱 했거든. 그 다음 상한가 가버립니다. 붕붕붕. 그죠? 그리고 성창오토텍. 성창오토텍. 5% 먹고 그 다음날 던지고, 바로 던지고, 다시 사 10% 먹고, 여기 또 보고 있었어요. 푹 날라갑니다. 상한가 다시 들어갔어요.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런 거 일일이 반응당하면요, 주식 못합니다, 여러분들. 지나간 것은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냥 보내줘야 됩니다. 잘 가, 행복해. 보내줘야 돼요. 그죠? 방법 중에 하나는요, 안 보는 겁니다. 그죠? 맘만 상하거든요. 던지고 난 다음에 가는 거 많아요. 그러면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는 줄 알아요? 던진 거에 대해서 후회하기 시작하면요, 던질 자리가 왔는데 안 던집니다. 아이, 저번에 안 던지니까 다시 올라가던데? 그게 득이 아니라 독이라고 어저께도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게 득이 아니고 독이라니까요. 진짜 여러분들 명심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셀트 삼형제 성장할 거라 믿는 거 좋아요. 믿는데 고통스럽잖아. 지금 좋습니까, 마음? 그죠? 플러스 나고 있다가 마이너스 나니까 마음 안 좋잖아요, 솔직히. 좋은 회사인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도 마음은 안 좋잖아요, 그죠? 속된 표현을 돈 잃고 마음 좋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거 시사하는 바 있으니까 동의를 구하고 제가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다른 사람들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플러스 났잖아요, 플러스. 그죠? 마이너스로 돌아서면 더못 던져요. 그죠? 잘 챙길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잘 챙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먹었다 하면 챙깁니다. 그게 장땡이에요. 먹었다 하면 챙겨요. 왜? 비록 챙기고 나니까 날아가는 것도 있지만 밑으로 꼬꾸라지는 거 천지거든요? 밑으로 꼬꾸라지는 거 천지예요. 그러면 5% 먹고 10% 먹었는데 올라가는 건 손해입니까? 마음은 썰이지, 속은 썰이지만 손해 아니거든요, 못 먹은 거는요? 못 챙기고 빠져요. 손해입니까? 아닙니까? 손해예요. 그럼 뭘 택할 겁니까? 저는 챙기는 걸 택합니다. 그게 닥터K가 실전 매매에서 살아남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그럼 잠깐, 야, 말로만 하냐? 나불나불 말로만 하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닥터케인 실전 투자대회에서 4위 입상자입니다. 새롭게 실전 투자 대회 지금 쾌조의 스타트 끊어가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아요, 닥터케이. NH 선물 실전 투자 대회 4위 입상자예요. 그죠? 상장 딱 들고 까리하게 딱 찍은 사진 보이십니까? 성률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찾아 들어가느냐? 여기 보시면요. 자, 구독,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그러니까 팬클럽으로 가입도 가능해요. 슈퍼챗 후원도 가능하고요. 참 지지리도 안 나오는 슈퍼챗, 그죠? 맨날 첫날 돈 꺼놓은 애한테는 진짜로 잘 쏘더만, 그죠?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죠? 팁인데. 자, 링크 걸려있으니까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밤에만 했어, 밤에만. 낮에는 리딩하고요. 일주일 늦게 했습니다. 근데 4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왜 안 넘어가? 컴퓨터 요새 좀 이상해졌어요. 프로그램 새 거 하나 깔고 난 다음부터 프로그램 영 이상해졌습니다. 바이러스 다 체크하고 다 했는데도 괜찮다고 나오는데 뭐가 버벅거려요. 그죠? 그래서 말로만 하지 않아요. 금요일 거 뺀 실적이거든요, 이게. 아우, 진짜 진행이 안 되네. 자, 댓글 잠깐 읽어볼게요. 형광등님은 남자분이에요, 여자분이에요? 여기다 1승 더 추가하면 돼요. 금요일도 승리했습니다. 9연승 중입니다. 43승 6패 중에 9연승 중이에요. 저 여기다가 만 달러 더 추가하면 됩니다. 만 달러, 만천 달러 수익. 깨지는 거 별로 없어요. 차곡차곡 챙겨갑니다, 그냥.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비밀. 자, GMB 코리아. 내일 1% 올라야 본전. 통영님. 30% 먹었다가 토해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죠? 암만 1년 들고 간다 하더라도 좀 줄이고 다시 사놓고 다음부터 하십시오.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본인도 지금 몇 번 이야기 들었습니까? 저도 너무 많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30% 먹었다가 내일 올라가야 본전이라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손은 클릭은 본인한테 달렸어요. 본인이 클릭하는 겁니다. 자, 위치상은 할 만한 위치인데 너무 가벼운 종목입니다. 올라갈 수도 있는데 밑으로 처질 수도 있어요. 변곡 구간입니다. 샀다가 바로 손절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거는 안 하면 손절 안 하면 박살 나거든요. 이거 7,200원이죠. 6,000원까지 여기 빠지는 거 순식간이거든요.
1200원이면 거의 20% 아닙니까? 20% 좀안 되었습니다만 그냥 깨집니다. 샀는데 안 던지면 그냥 15% 20% 깨지는 종목이니까 그 감수할 만함 감수하겠다. 나 칼같이 던질 수 있어 하면 내일 올라갈 때뭐 관심 가져도 될 만합니다만 전과통입니다. 가능한 한 너무 가벼운 종목들 크게 급등락하는 종목들 가능한 한안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안전이 더 우선입니다. 곤통육님은 딱 계셨다가 셀트리온 제가 이번에 만약에 먹어내면 그죠? 저한테 오세요. 회원 가입하십시오. 그게 본인한테 훨씬 도움입니다. 훨씬 도움이에요. 지금 몇 달째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삽질만 합니까? 그죠? 시장 이렇게 흔들리는데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달에는 큰 수익은 안 났습니다만, 그죠? 이번 달은 그죠? 박살 박살을 얼마나 피해냈는데, 그죠? Inverse and 현금 100%, 그죠? 쫙 다시 산후 하루 비실비실하다 그대로 올라옵니다. 이번에 올라가면 플러스 납니다. 그러니까 문제 없어요. 문제도 없습니다.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데 현금 100% 인버스로 그죠? 팀원들 다 지켜냈다. 자, 세 번째 시간까지 마무리하고요. 자, 오늘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연휴 끝인데 같이 하니까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고요. 전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